안녕하세요. 돼지저금통입니다. 돼지저금통이에요. 이번에 볼 게임은요. 로블록스의 점프맵 중 하나인데요. 뚱땡이한테 도망치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데 그런데 일단 맵만 보자면 일단 잡아먹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뭐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우리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 말에 따르면은 이게 죽으러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죽으려는 자는 살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절로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일 수도 있다. 근데 여긴 어떻게 가야 되지? 저기요. 매달려서 올라갈 수 있구나. 뭐야 이거. 도리토스! 도리토스 냠냠. 도리토스가 이제 삼각형으로 생긴 가짜잖아요. 이건 불개미! 오, 그냥 개미도 아니고 불개미예요. 빨간색의 불개미인데 불개미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물리면은 엄청 아파요. 네, 그것만으로 충분히 무섭습니다. 네, 옆쪽으로 돌아갈 줄 또 불개미가 또 이제 개미가 또 음식을 탐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먹을 때는 조심히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네, 그것도 있긴 한데 잠깐만요, 마이크. 잠깐만요. 됐다. 가보도록 할게요.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. 여기 이 친구 기다려서 천천히 가도록 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길을 비켜주시는 아주 착한 친구였고요. 또다시 사다리 뾰로로로로로. 왜 이래요? 언니 앞키를 눌렀거든요? 위로 올라가는 키를 눌렀는데 슬슬슬슬 왜 뒤로 친구야. 덴더블로우 친구 기다려주도록 합니다. 조심히 가 친구야. 아니 왜 거기를 왜 또 똑같은 데서 안 죽었어. 오, 안 죽었어.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. 세상에 마상이 안 죽을 수 있는 건가? 이거 봐봐요. 거꾸로 이거 왜래? 아유 이상해요 이거. 뭐 다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막 부르르 하면서 뒤로 돌아간다니까요. 아 진짜예요.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부르르르 떨어요. 부르르르. 아 왜래? 왜래? 됐다. 뭐였지? 뭐였던 거지? 텐더플로우 친구는 아직도 저기에 있구요. 자, 이거는 뭐지?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피해주시고 이거는 케첩과 머스타드를 밟으면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신발에 뭐가 묻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되고요. 여기는 또 이것도 매달려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? 아닌가? 뭐지 이거? 뭐죠? 저기요? 여긴 또 어떻게 올라가라고. 이건 뭐예요? 물통, 물병인가? 이거 뭐지? 아령인가? 이거 뭐지? 이쪽으로 가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가라고요? 저기요? 물병인데 이거? 물병 위로 올라가.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옆으로 도는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가야 돼요? 어디로 가야 돼? 여기로 가는 거구나. 저 물병으로 밟는 게 아니라 여기 빨간색 요거로 지나가는 거였어요. 세상에 마상 이거 코카콜라인가? 이거 코카콜라입니까 설마? 콜라예요 콜라? 저 콜라? 이게 밟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체력이 조금씩 쌓나 봐요. 3번에 여유 목숨 있다. 조심해서 가야 한다. 여기 까만색만 밟으면 될 텐데. 뭐야? 빨간색을 밟는 건가?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. 요 까만색 손에 닿으면 안 되고. 요 빨간색만 밟고 지나가는 거였어요. 잘못 생각했네. 어쩐지 조금 저거 그 까만색 선만 밟는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긴 했거든요. 저기 점프 굉장히 잘 되네요. 좋았어요. 보통 저 트램펄린 설치해놓으면은 제대로 안 되던 게 많았는데 저거는 분명히 점프가 그냥 자동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됐습니다. 역시 좋았다. 점프 맵을 만들면 그 트램펄린을 설치하려면 저 정도는 되게 해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그 점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. 세이브가 있었어. 세이브가 꼭꼭하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세이브인지도 발견을 못할 뻔도 했네요. 오케이. 다음은 안 되겠지, 왠지? 빨려 들어간다, 입속으로 샥. 뚱돼지한테 먹혔습니다. 크으,
역시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겁니다. 죽으려고 죽기 위해는 아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살아서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. 살려고 여기로 오지 않았으면은 더 쉽게 죽을 수도 그냥 소화돼버려. 아 여기가 아닌가 봐. 여기가 아닌가 봐요. 조심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슉 떨어진 다음에 뭔가 공중에서 투명한 벽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살았어요. 자, 여기서 일단 또 세이브를 하고 통닭, 닭다리, 소시지, 햄버거, 계란 후라이 등등 여러가지 먹거리를 잔뜩 먹은 이 뚱돼지 친구. 그리고 여기는 들어와. 이거 대장인가봐요. 식사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아주세요. 자, 곱창을 먹었나? 곱창일 수도 있어요. 생곱창. 이거 뭐야. 아, 바닥이 막 흔들려요. 자, 여기는 이제 체크무늬. 아, 이제 여기 방금까지 있던 1등이었던 친구가 있는 곳이네요. 이 친구 왜 여기서 가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, 없어졌네. 아, 여기 이제, 여기가 거기입니다. 이제 그 바깥으로 배출되는 그곳.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그곳. 사람은 먹으면은 배출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겠죠. 왜냐? 그래야 다시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. 크크, 좋았다. 예, 뚱돼지한테서 도망쳐. 예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어를 했고요. 저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이 도전을 하고 있네요. 이 돼지한테 먹혔다가 다시 도망치기 위해 이 돼지의 만찬 자리에서 아예 그냥 딴 데로 가버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크, 박수. 예. 네, 이렇게 해서 클리어할 거예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재밌었습니다. 똥돼지한테 도망쳐였어요. 그럼 안녕.